안녕하세요, 정의동입니다. 웬 택배 상자인지 궁금하시죠? 이 상자 안에는 정말 대단한 녀석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덩어리가 아닌 호랑이 두개골입니다. 이번에 비타민 상상력과 협업을 하게 되면서 도색은 제가 맡아 제작하게 됐어요. 원형은 비타민 상상력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완성된 두개골 모형은 동물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히나타와 아이가 신기한 지 하루 종일은 아니고 1시간 정도 구경을 하더라고요. 고양이들과 있으니 호랑이 머리가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것 같나요? 제가 만들고 있는 호랑이 두개골 모형은 실제 호랑이 두개골 사이즈에 맞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작업은 표면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각도로 정리를 해주고, 사포로 정리를 해줍니다. 표면 정리를 해주면서 분할 출력된 원형을 붙여줍니다. 본드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에폭시퍼티라는 조형 재료와 황동봉을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그럼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다시 사포질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나름 재미는 없었습니다. 이제 섭외소를 뿌려줍니다. 섭외소를 뿌려주면 표면이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도색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섭외소 작업이 끝나면 바로 붓도색을 시작하지만 이번 호랑이 두개골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에어브러쉬로 먼저 배경색을 칠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막 뿌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막 뿌렸습니다. 배경색을 뿌린 뒤에는 유화로 색감을 추가해 줄 겁니다. 밝은 색부터 한 단계씩 올려줍니다. 적당히 오래된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줘야 돼요.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유화를 말리는 시간까지 합쳐서 도색만 4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유화가 말랐다면 이제 마감재를 뿌려줘야 돼요. 뼈 특유의 재질을 살리기 위해 유광 클리어와 무광 클리어를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완성이 됐어요. 사이즈가 엄청나죠? 정말 멋지고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호랑이. 지금도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많은 호랑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아종, 10만 마리가 넘는 호랑이들이 살아갔지만,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많은 호랑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발리호랑이, 카스피호랑이, 자바호랑이는 20세기에 이미 멸종했고,
남중국 호랑이도 야생에서는 절멸했습니다. 야생에 남은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 수마트라 호랑이, 인도 차이나 호랑이, 말레이시아 호랑이, 그리고 한국 호랑이와 같은 아종으로 분류되는 아무르 호랑이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5개의 아종, 4천여 마리만이 남아있는 호랑이.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녀석들의 생존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